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에선 생존 수영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학교나 인근 수영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. 최근 서울 한강에는 초등학생들이 실전처럼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처음 만들어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구명조끼를 단단히 조여 입습니다. 강물을 내려다보니 겁이 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 용기를 내 코를 잡고 뛰어내립니다. 안 떠올라서 무서웠는데 약간 떠오르니까 쾌감이 느껴졌어요. 체험 공간에서 입새뜨기와 배영, 페트병 구조 등 기본 교육을 마치면 본격 실습을 위해 강 한가운데로 나갑니다. 여럿이 빠졌을 때 팔짱을 끼고 원을 만들어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폭발이 없거나 구조자가 없으면 구조자가 올 때까지 우리 이렇게 해서 체온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이해했어요? 강물을 가르며 헤엄쳐 구명벌에 오른 학생들은 해냈다는 성취감에 뿌듯해합니다. 한강에서 하니까 실제 같아서 좋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. 수영장이 아닌 한강에 교육지원센터를 갖추고 실제처럼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서울에 어쨌든 학생들이 한 번은 한강에 나와본다. 한강에서 생존 수영 기회를 갖는다. 좀 그런 정도는 한번 우리 학생들이 했으면 어떨까 싶고. 한강 생존 수영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서울 초등학교 5-6학년을 대상으로 이어지며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. YTN 김지영입니다.